쌍둥이가 다녀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사랑이네. 사라, 대한민국 만세 없으니까 좀 심심하지? 갑자기 조용하네, 우리 집에가. 안녕하세요.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메리 크리스마스! 걔가 어디 있어? 어디 보여? 너무 늦었어. 밑에 집에서 올라 안 돼. 왜 어디가 앉아 어? 여기 떡기 왔어. 떡기 사람도 떡기띠 아빠도 떡기띠 할아버지도 떡기띠야. 엄마는? 뭐지? 그 한국말 모르겠다. 그 드래곤. 또 캐러나? 캐러는 그 뭐지? 개띠. 물은요? 물도 개띠. 대한민국 만세 왔잖아. 대한민국 만세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 사람은? 만세가 좋아해? 민구라고 했었잖아. 만세가 좋아해. 만세가 좋아해? 왜? 어디가? 왜? 왜냐면 만세도 도끼띠. 만세도 도끼띠야? 왜? 왜냐면 만세가 쟤한테 좀 달라붙고 뭐 안아달라고 뽀뽀도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셋이 다 귀엽긴 귀엽지만 쟤한테 다 잘 어울리는 건 만세가. 사랑의 누나는 물론 성훈 씨의 마음까지 단번에 훔친 특급 애교쟁이 막내 만세. 과연 누가 안 반할 수 있을까요? 자, 앉은 사람 가자. 이것도 있고. 사랑이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찾아간 가마쿠라. 다른 어떤 커플도 겪지 않는 단 둘만의 행복한 시간인데요. 어이구.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59화 두려움과 설렘 사이. 도착. 여기서 와, 안녕하세요. 너무 와, 수고하네. 새 선물 하고 싶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서 우리 사랑이랑 둘이서 만들어서 주는 게 훨씬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 갔습니다. 와, 너무 어렵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우와. 현아, 우리 할 수 있어? 다 됐다. 응?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볼까? 응. 와, 여기. 그렇지. 뭐 또 오케이.
다음에 아빠 갈게. 미기 엄마도 와서 사랑아. 미기 엄마도 와서 사랑아. これちょっと難しいからなんか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簡単なやつ。あ、そうですね。はい。さあ、おいで。机の上。オッケー。ここは難しい。あ、そうだね。おお、じゃれ。お、クロチ。 사랑 이거 만들 거야? 사랑 엄마 원클에다요? 오케이 알았어. 사랑 같이 가자. 우리 간다. 너. 아이고. 오케이 잠깐만. 예. 사랑 이름 어떻게 할래? 사랑. 시호. 오케이. 오케이. 하이. 엄마 어때?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 좋아. 진짜? できました. 뭐 びっくりした. 그 미미니 사랑도 시호って 書いたっていうのを聞いて嬉しいもん。感動します。 4週間 かかるって聞いてまだ届いてないのですごいでも楽しみにしてます。 아빠와 특별한 외출에 나선 쌍둥이네.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서준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올라가서 야경 봐야 돼. 야, 이놈들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잡았다. 아빠, 아빠, 아빠. 아,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성원아,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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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커진 거 봐. 우와. 성원 씨네. 저기 할머니 집. 어? 성원이 서준이 집. 어? 우와. 반대인데. 뻥이야. 뻥이었어. 뻥이라고. 전 아이들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봤을 때 우와 할 때 너무 행복해요. 뭐 진짜 그 야경을 알고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동그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죠. 야경 보러 가자, 이제. 야경 보러 가자. 아빠 간다. 아빠 간다.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뭐? 뭐?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니들? 이서준, 이선, 아빠 빠빠이. 아빠. 너, 아빠 빠빠이? 어? 아빠 빠빠이야? 빠빠, 빠빠. 어? 알았어. 빠빠이라며. 빠빠이라며. 넌 아빠한테 올 거야?
야, 너 또 길라 그러지. 아빠. 우와. 그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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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 이렇게 높은 곳은 처음인 쌍둥이. 아빠와 함께라면 두려운 세상도 모두 설레임으로 바뀌죠. 앉아, 앉아. 앉아. 어? 그 앉아 따라한 거야? 주세요. 네. 네 하세요. 네. 하는 거야 지금? 네. 어, 그렇게 해야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쌍둥이와 함께 맞이하는 설레는 새해 아침. 밥 배고파? 밥 먹을까, 서원아? 서원아, 밥 먹을까? 어, 밥 먹어. 알았어. 일로 와. 아빠가 줄게. 일로 와. 저 앉아. 저기 앉아 있어. 아빠가 줄게. 어. 앉아. 거기 앉아. 아이, 말도 잘 들어 이제. 앉아 있어. 엄마 먹고 싶어? 배고파? 응. 자, 서원이, 서원이가 먹어봐. 떡다구. 맛있지? 형님 일로 와. 엄마 먹자. 여기 앉아. 아, 졸려? 아빠 좀 안아줄까? 자. 자꾸 뜯어. 잘 먹는다. 아빠 발라줄게. 너, 너희들 뼈 조심해, 뼈. 갈비탕. 갈비탕이랄까? 우리 쌍둥이 올해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쑥쑥 크렴. 자, 이제 아빠의 신년 계획을. 1번. 좋은 공기 있는데 이사 가기. 2번. 아. 2번. 금연. 계속 공놀이 하기. 누가 그랬어? 얼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서준이가? 잘했어. 역시 개그는 서준이가. 한번. 할아버지랑 운동하기. 할아버지 모시고. 네. 너네 척키야 뭐야? 어? 아빠부터 사인할게. 사인. 자, 여기 서준이 사인해. 됐어. 서준이 사인. 오케이. 이서준! 어우, 서준이 빨라. 서준이 빨라.
어, 소진이 빨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아줘? 아빠 손 잡아. 안아줘? 아, 일어나! 이서준! 아, 이서! 일어나! 모르겠다. 서준이가 실미도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바라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공기 좋고 모래 깨끗한 데서 그렇게 마음껏 뛰어노는 거. 우와, 해봐. 서준아, 우와, 해봐. 아, 서준아, 서준이 노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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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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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이 한번 탈까? 어. 우와! 여기, 여기 나 안 빠져봐. 주마! 우와! 주마! 우와! 재밌어? 안 돼, 이거 한 번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출발! 우와! 출발! 우와! 한편, 겨울비가 내리는 일본 요코하마의 한 수족관. 이곳에선 다양한 돌고래들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와 그 밖에도 다양한 바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만세가 바다 탐험대 만화에 아주 그냥 빠져 있거든요. 아니, 고래상어, 고래상어 노래를 부르고 해요. 고래상어가 나오거든요. 자주 등장해요. 고래상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마침 또 그 수족관에 고래상어가 있다고 해서. 자, 이제 따라오세요. 자, 만세 아버지 따라오세요. 참, 세. 우와, 저 고래상어 있다. 저기 봐봐. 전무야, 전무야, 전무야. 아유,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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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와봐. 손잡아야지. 자, 손잡아야지. 자, 대안이도 미국이 손잡아야지. 고래상어. 고래상어. 아니, 아버지 따라와야지. 우리 고래상어 만나러 가는 거야. 아. 응? 고래상어 만나러 가는 거야. 고래상어. 맞아요. 우와, 돌고래 있어. 돌고래 봐봐. 여기 봐봐. 우와, 돌고래 있어. 돌고래 봐봐. 여기 봐봐. 돌고래. 돌고래 안녕. 자, 저 위에 봐봐. 저 위에 봐봐. 돌고래 있어. 저 위에 봐봐. 돌고래 있어. 저 봐봐. 돌고래 아니고, 와, 돌고래 안녕. 하나 얘도.
아저씨 뭐 아저씨 바다에 가 살아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바다에 살아요? 네. 네. 바다에 살아요. 부의 나무는 안 모여. 부의 나무는 안 모여. 우와, 저기 봐봐. 저 물고기 봐봐, 저기 봐봐. 이거 봐봐, 엄청 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그지? 물고기, 물고기. 오, 엄청 커, 그지? 물고기, 물고기. 진짜 크다. 어, 바다에 살아. 고래 상어는 훨씬 더 커. 저기 상어 있대, 상어 봐봐. 저 상어야. 어, 저게 진짜 상어야. 여기 상어 있대, 이거 봐. 만화에서나 보던 바다 친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삼둥이는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기 봐봐, 여기 물개 있다. 이거. 물개 안녕 해봐. 물개 안녕. 물개 안녕. 바다고기, 바다고기. 아니, 이거는 물개야, 물개. 와, 여기서 봐. 와, 동그랗게 돈다. 안녕. 안녕, 이거 봐. 아빠 내려가보자, 내려가보자. 우와. 우와, 물고기 진짜 많다. 상어 어디 있어, 상어? 상어 먹고 물고기 도망가. 상어 와. 와. 상어 와. 도망가요, 도망가요. 어, 도망가요. 상어는 안 보여요. 어? 우와. 일로 와봐, 봐. 여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우와, 저 고래 상어 있다, 저거 봐. 고래 상어. 이거 봐, 어, 고래 상어 또 나왔어, 이거 봐봐. 우와. 저 밑에 빨판 상어가 붙어 있다, 이거 봐봐. 우와. 우와. 아빠 띠띠보다 더 커, 고래 상어가. 우와. 아따, 고래다. 아따, 고래다. 우와. 또 나왔고요. 우와. 엄청 크다. 물나무가 또 나와요. 빨리 와, 빨리. 아빠도 처음 보는 거야, 고래상어는. 고래상어. 고래상어인데, 이거 봐봐. 저 입 봐봐, 입 봐봐. 딱 커요, 딱 커요. 엄청 커요. 딱 커요. 엄청 커요. 꼬이, 꼬이. 이야, 진짜 크다, 고래상어. 상어는 멈추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움직여야 돼요. 고래가 어디 있지? 바다에, 바다에. 아, 고래 저기 있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고래야. 고래야, 나와야. 우와! 우와! 좋아. 우와! 이야, 친구 대단하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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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 돼요. 이빨 봐봐, 이빨. 이빨이야, 이빨. 이빨이야, 이빨.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삼키. 삼키. 네.
일로와봐. 태연이도 일로와봐. 안녕. 안녕, 인사, 인사해. 안녕. 네. 안녕. 자, 그만, 그만, 끝, 끝. 바이바이. 대한이가 공룡 갔었을 때 굉장히 무서워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근데 의외로 안 무서워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먹이도 그렇게 막 자기가 자진해서 주고. 이번 1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 이게 뭐야? 우리 아까 먹이 준 흰 돌고래야. 고래야 안녕? 어, 고래야 안녕? 나는 네 살이래. 고래 상어 네 살이야. 민구가 몇 살이니? 엄마 네 살이야. 네 살? 네 살. 만세는 몇 살이야? 만세. 만세. 만세는 만세야? 만세는 만세야. 아유, 할아버지. 중강 애착 애착 개야 이게 무슨 노래야?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버스에서 되게 놀랐어요. 아마 어린이집에서 듣고 온 것 같은데 민국이가 외할머니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엄마 어렸을 때랑 똑같대요. 노래 따라 부르고 하는 게. 엄마가 어렸을 때 딱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한이나 아빠랑 똑같고 만세는 그냥 자유로워요. 한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어느 집 한 채. 오늘 이 집에 누가 이사를 오는 모양인데요. 이때 요란하게 등장하는 집자 한 대. 과연 누가 온 걸까요? 예. 예, 이제 슈퍼맨의 슈퍼맨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이제 18개월 접어든 엄지원 아빠 엄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장원준보다 김태식이 대세야? 평소 엄포스라 불리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온 엄태웅 씨. 그러나 지금까지의 엄포스는 잊어라. 왕초보 아빠 엄태웅의 사건 사고 대방출. 왜 또 울어? 시작과 동시에 눈물의 아이콘 등극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난다. 내가 꿈꾸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 저는 사실 산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로 마음 같아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그거는 도저히 타협이 안 될 것 같고 개들도 그렇고 지훈이 또 개들이랑 잘 놀 수 있고 항상 제가 생각했던 같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식탁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요. 네, 이렇게 길게 놓고. 책장이나 이렇게 다 들어갈 거죠. 아, 잠깐만요. 거실에 있던 책장. 그렇죠, 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보일러 안 켰나? 아, 보일러 안 켰나? 뭐 확인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빨리 오세요.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야지.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었고 결국 그 아내 얘기가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해놓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막 집이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이사를 감행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태웅 씨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너와 지훈이 좀 잘 봐라. 아버지 와라. 엄지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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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지용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엄지용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아침 여자. 아침 여자 된 거지? 어, 어 세모 언니. 지난 2013년 1월 백년가약을 맺은 엄태웅, 윤혜진 부부. 결혼 당시 임신 3개월임을 밝혀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었는데요. 그 축복 속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 엄지온 양.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아주 막 너무 이쁘고 막 뭐 이쁘장하고 그런 건 아니란 건 난 인정하는데 굉장히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똑똑한 것 같고 밥도 잘 먹고 울음끝이 굉장히 짧고 흥도 많은 아이인 것 같고 장난기가 많을 것 같아. 크면 얼굴에 장난기도 많을 것 같고. 찾았을까? 어이? 아이고. 아빠? 아빠? 옥지훈아, 이게 안 지워졌어. 이리 와. 그러니까 이리 와. 이제 슈퍼맨의 공식 막내딸이 된 우리 지훈이.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슈퍼맨이 돌아올 때 새로 합류하게 된 18개월 된 여자아기 엄지훈 양의 엄마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합격을 해서 잠깐 갔다가 네, 돌아와서 네, 이렇게 지훈이 엄마로 살고 있어요.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되게. 기본은 되는 것 같아요.
검지연치? 안녕하세요. 목사 안녕하세요. 너무 그렇게 좋아? 여기까지 여기 다 있는데 있지.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차가워. 다 오겠네. 아,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짐이 들어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이 좋아, 지원아? 응? 방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빠 지금 그게 지금 그게 신날 일이 아니네. 근데 전기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전기가 왜 안 돼? 안 되는데 스위치고 뭐고 지금 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 안방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그 여기도 들어오잖아. 아저씨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화장실이랑 뭐 물, 수전, 뭐 샤워 아무것도. 수전 지금 안 어저께 달라 했는데 그 수전이 안 맞는 거야. 우리가 고른 게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되는 거야. 오빠 여기를 지금 들어올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진짜로.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못 잔다. 어떻게 못 자고? 뭐가 안 됐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줬었으면 제가 뭔가 대책을 세웠을 텐데 그냥 다 됐다고만 하고 왔는데 여기 방은 난방은 고장이 났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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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데 여기 봐라. 엄마? 어? 아... 더, 더 크게. 에헤이! 에헤이! 옳지, 옳지, 여기 됐다. 에헤이! 먹던 거 아니야? 아, 해야지. 응. 지우나, 지우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띵. 엄마가 그랬지. 두렵고도 엄마. 설렐 지온이 가족의 새 출발.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한편 새 출발을 준비 중인 사랑이네. 내일 5시 반. 에?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저는 대출. 그치. 5시 반에 일어난 적이 없지. 알았어, 알았어. 자자. 오케이. 너 뽀뽀해, 뽀뽀하고 자자. 뽀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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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서. 왜냐면 기뻐서. 사랑, 만세한테 뽀뽀했잖아. 왜 아빠한테 뽀뽀 왜 안 해줘요? 왜? 뽀뽀해줘, 아빠. 여기 아빠. 뽀뽀해주세요. 왜? 왜? 왜냐면 기뻐서. 왜냐면 아, 씨, 짜증난다. 나. 가자, 자자. 오늘 바로 기운 받았어. 소용이 없다, 진짜로. 하나 주무세요. 어, 하나도 잘 자. 어느덧 새벽이 찾아오고. 다행히 늦지 않고 일어난 성훈 씨. 평소엔 잠이 많은 사랑이지만 오늘만큼은 아빠와의 약속대로 일찍 일어난 사랑이. 가자. 그리고? 응, 거치가.
됐다. 아이고. 하나, 둘, 하나, 둘. 바다. 어, 바다. 매일매일 맞는 하루지만 이렇게 사랑이와 단 둘이 아침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남다른 성우 씨. 바다 한테 어저께 안녕 했잖아. 오늘 조금 있으면 안녕하세요. 해가 나온다. 해가 안녕하세요. 해서 나온다. 어둠을 몰아내고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추워. 여기. 잡아, 잡아. 안 춥지? 이거는 응. 겨우 이거. 아이고 착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오케이. 아이고 머리 썼네. 자 이제 나온 거 나 거의 나왔긴 나온 것 같은데. 이때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사랑이 엄마 예. 시호. 이따. 자 아저씨 나올 거야. 何で来たの？4年前にあのハワイで初日の出を見に行ってお祈りをした時にその後すぐサランができたんですよ。妊娠したので今回も初日の出に願いを込めて子供ができますようにってかすかにこうやってお願いしたんですけどこの願いが叶うのかはまだわからないです。サランちゃん、2014年はどうでしたか？サランちゃん、サラちゃんどうでしたか？サラちゃんどうでした？いっぱい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ね。え、これサラちゃん2014年何があったっけ？お正月からチェジュ島行ったり、うん、試合もできたし、うん、キョロも生まれたし、本当だね、サラも大きくなったし、確かにいいことはいっぱいあったね。みんなが健康だしね。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健康だしね。ほら、海に。아빠의고향제주도도찾고이젠한국어도제법인사랑이호랑이는돼지는돼지는어떻게해요그러고보니2014년은사랑이가족에게무엇보다가족의소중함을알게해준고마운한해였습니다私は何したい？2015年はサランちゃん何したい？サランちゃん何したいですか？何がしたい？抱っこしてよ。抱っこしてよ。抱っこ？抱っこ？いいよ。いいよ。出てきた、出てきた。あー、来た、うわ。出てきた。あー、来た、うわ。出てきた。あー、来た、うわ。うわー、すごい。山から来た。感動的綺麗。
すごいね、サラミって。クンゴン。クンゴン나왔네。クンゴン나왔다、サラ。クンゴン나왔다。太陽変えたいよ。太陽変えたいよ。変えたいよ。太陽はみんなのものなんだよ。うわー、太陽変えたいね。変えない、変えない。해는너무비싸서못산다우리얼마나더있어도안된다 어디다가놨더라고 왜 2015년에목표도する健康でしょ아健康まあそれが一番だねそれはそうだな。健康だったらみんな幸せだね。お祈りするよ。健康で、え、ね、もう一人、もう一人、もう一人家族増やす。もう一人家族増やす。増やさない。増やさない。聞いたさら。아우선우야이거또한명가족이있어요됐다예시이거까나그스오케이아소이거欲しいよね데모이러나이って言ったから祈りはちゃんと届くのかな아침운동을마치고집에돌아온쌍둥이네어뭐야어뭐야누가엄마가있나이거봐봐이거뭐야아이고사랑하는여보이틀동안고생이많았죠항상씩씩하고저희가족의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셔서감사합니다처음엔오빠가어떤일이생길때마다모든건그냥운명이라고툭툭하는말이할말없어그러나싶어서성의없어좀섭섭했는데곧여보생일다가오기도하고맛있는밥해드리고싶고저는금방돌아올테니둥이들이랑맛있게식사하세요여보답장답장대신문정원사랑해이렇게세번만해주세요저는금방돌아올테니둥이들이랑맛있게식사하세요여보답장대신문정원사랑해이렇게세번만해주세요답장대신문정원사랑해이렇게세번만해주세요문정원사랑해문정원사랑해문정원사랑해아야밥먹자우리아빠와쌍둥이가아침운동을나간사이집에몰래들어왔던엄마는생일을맞은남편을위해손수음식도마련하고깜짝선물까지준비해남편과쌍둥이를몰래기다린거였는데요그렇게시작된정원씨의깜짝이벤트어머어머서준아이거봐엄마가엄마가귀여운행동을했네짜잔됐다이것도이거보자아니야형형거줘형거이거형거야그럼이거네거야형거야너무귀엽고방송으로볼때도새로운데뒤에서지켜보니까일단다좀더신기했던것같아요되게직접볼때랑또멀리서이렇게지켜볼때랑조금느낌이틀리더라고요생일축하합니다사랑하는우리아빠생일축하합니다부는거야그렇지또
선생님들. 옳지. 또. 옳지. 형아, 동생이 다 본다. 빨리, 빨리. 빨리 와. 아, 야, 야. 형아도 좀 불어야지. 문정원 씨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밥 먹자. 엄마가 해준 밥. 와, 너희들 좋아하는 잡채다. 잡채. 아, 너무 식었다. 너무 식은 거 아니야? 너무 식은 거 아니야? 냉채인데? 아빠도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엄마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는데? 미역국 솜씨는 안 넣은 것 같은데? 서, 우와! 서원이 배고팠구나. 엄마 자나 보다. 어? 엄마. 이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죠. 잊어버렸네. 그죠? 주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야? 기다려봐. 뭐야? 저랑 두고 갔어? 뭐야? 야, 재미없어. 야, 재미 하나도 없어. 참나, 아유, 참나, 아유. 아유,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하준이. 아, 진짜 전화기 잊어버린 줄 알았어. 왜냐면 저번에도 전화기를 차 위에 두고 달렸거든요. 새로 사준 거예요. 아, 진짜 잃어버리기만 해봐. 속으로 이렇게 어디서 나올 줄은. 귀엽네요. 뭐 답장 대신 문정원 사랑해를 세 번 외쳐다. 귀엽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 저기 계속 있었어? 어. 엄마! 아까 와가지고 음식하고 저기 숨어 있었어. 아유, 귀엽다. 여보, 뭐 많이 했다, 이번에. 트리도 만들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여보, 귀엽다. 어? 당연히 귀여워. 사랑스럽진 않고? 매달려 있어야지, 밖에. 재미없게 말이야. 어, 그지? 오빠, 이거 계획표 뭐예요? 우와. 엄마, 아빠는 방송 열심히 하기. 초심 잃지 않기, 이거 너무 중요해. 연애 때랑 너무 틀려졌어, 오빠는. 당신도 다 얘기해?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보, 금연은 근데 옆에 물은 펴놨잖아. 노력할게. 근데 나는 오빠가 금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피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근데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지만. 백내장 수술하면 끊어야 돼, 어차피. 더 줘야? 네, 해야지. 와, 이게 BJT 숨어있는 거 진짜 엄마 뽀뽀 해주면 귀엽다. 와, 문정원 귀엽네. 서훈아, 여기서 테이프 해보세요. 자, 엄마한테. 봐봐. 해보세요. 봐봐. 아빠 하는 거 봐봐.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서훈이도, 서훈이도. 새해 복 우와,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자, 우리 아빠한테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옳지. 어, 이거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티 너무 귀엽다. 아니, 하나, 둘, 셋, 찰까? 아무런 걱정도 없는 걸요. 한편 아빠와 함께 일본 여행 중인 삼둥이. 궂은 날씨 탓에 결국 저녁 시간도 늦어졌는데요. 만두 돼요, 만두? 안 돼요? 네 개. 근데 네 개. 모두 여덟 개. 요거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하고 요것도 여덟 개. 여덟 개. 곱하기 두. 요거 여덟 개. 요거 여섯 개. 네.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아, 예. 우와! 저기 봐, 케이크 있어, 케이크. 저기 봐,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무슨 케이크 먹고 싶어? 고양이 케이크 먹고 싶어? 고양이 먹고 싶어? 요거 하나랑요. 요거 하나 그리고 저거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우리 가자. 요거만 하나 주세요. 아, 엄마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야. 이야, 이게 뭐야? 아주 뜨거워. 자, 이거는 만세 거, 이건 대한이 거, 이거는 민국이 거. 금룡이가 올라왔어. 또 올라왔어. 금룡이가 또 올라왔어. 두 개나 올라왔어. 두 개나 올라왔어. 꽃놈이야, 맘마 먹자. 맘마 먹어야 이쪽 오자. 어디? 맘마 먹고 있어. 맘마 먹고 있어. 맛있어요? 아빠는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맛있냐? 맛있어요? 그렇지. 맛있어. 그러지, 그러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냥 안 먹으면 아빠가 먹는다. 아빠 먹을게 그냥. 너무 맛있다. 아빠 세상 맞춰마자 만두를 못 참겠다. 이거는 같이 먹자. 착하다.
착하다. 딸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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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없다. 초콜릿이죠, 초콜릿. 야, 이 다 컸네. 자, 이거 마지막. 고생했으니까 대안이야. 다 먹었다. 이제 가자. 집을 떠나 멀리 도쿄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은 삼둥이네. 아빠, 아침이야. 아빠, 아침이에요. 아침이야. 아침이야. 빨간색. 공룡색. 아빠 공룡이가 우주 귀여워요. 뭐? 아빠 공룡이가 우주 귀여워요. 공룡이가 우주 귀여워요? 응. 잘 잤어? 잘 잤어? 공룡색 잤어? 그냥 됐다. 어? 찢겨봐.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이게 말이다. 어이 무서워. 아니야, 이거 해 주실 거야. 물고기. 아빠 물고기. 어, 물고기. 물고기. 어, 꼬물꼬물 물고기. 불 나온다, 불. 어, 뜨거. 어, 뜨거. 이거 봐봐, 들고 마시는 거야. 마세요. 그냥 먹어. 그냥 손 잡고 먹으면 돼. 가시도 없어. 자, 이거 여기 있어. 자, 이거. 꼬이, 꼬이, 야. 꼬이. 꼬이? 꼬이. 꼬이 봐봐, 이거 먹어. 꼬이 꼬딸딸 꼬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뭐, 뭐냐, 이거? 이뻐요, 이뻐요. Thank you.
꿀꿀해요. 진짜 이뻐요, 이뻐요. 팔자, 팔자. 이제는 아니, 아빠 먹어요. 아빠도 먹자. 아빠 꼬리가 없어졌어요. 꼬리가 없어졌어요? 꼬리. 꼬리가 없어졌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마늘 고기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물고기 어디 갔어요? 안개가 먹었어요. 물고기가 다 어디 갔어요? 이제 흘리고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 또 배고파? 어? 그렇게 먹고도 배고파? 우리 맘마 먹고 온천하러 가자. 온천 목욕하러 가자. 온천 가면 물이 뽀글뽀글뽀글뽀글 끓어. 응가 아빠야, 응가. 응가? 응가. 여기 가서 저희 가서 저 나무 보면서 응가하고. 자, 응가해. 네, 천이 물, 천이 물. 만세 화이팅! 빵 나왔어? 빵 나왔어요?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의 왁스다. 새해를 맞아 목욕지게에 나선 삼둥이. 거기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아버지랑 씻는 거야. 아, 만세부터 씻자. 일로 와. 누가 나올래? 머리도 감고. 아, 혼자 잘하네 이제. 태환이도 일로 와. 태환이도, 태환이가 실수로 해봐요. 머리 감아봐요. 아이, 그래. 민공이가 줬어? 그렇지. 아이, 잘한다. 자, 일로 푸슈! 그렇지.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그렇지. 아이, 착하다. 그렇지. 고개 숙이, 얼굴 닦고. 기름으로 주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만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민국이 일로 와. 잡아와요. 잡아와요. 아, 빨리 감기 걸려. 일로 와. 빨리 들어와. 앉으세요. 아,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제 안 뜨거워. 아이, 따뜻하다. 아이, 따뜻하다. 아이, 따뜻하다. 어? 어, 따뜻하다. 온천 오니까 좋아요? 아빠랑 온천 오니까 좋아요? 붕덩 빠졌어요. 붕덩 빠졌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제 새해는 대한민국 만세 네 살 되는 거야. 네 살. 몇 살? 몇 살? 네 살. 그렇지. 민국이 몇 살? 민국이 네 살. 네 살. 네 살 되면 대한민국 만세. 더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더 의젓해져야 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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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너희들은 새해 소원이 뭐야? 따뜻해요, 따뜻해. 새해 소원이 따뜻했으면 좋겠어? 우리 새해는 스키도 배우고 눈썰매도 타고 아빠랑 철인삼종 경기도 하고 유모차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할 거 많네. 아,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기저귀 한번 뛰어보자. 이제 아빠한테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줘 봐봐. 얘들아, 만세야, 만세, 이제 기저귀 뗄 수 있을까? 삼둥아, 새해에도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이번엔 깊은 산 속에 덩그러니 자리한 지온이네 집입니다. 처음 이사 왔던 날과 달리 어느덧 말끔히 정리된 지온이네 러브하우스. 새해 새 집에서 시작된 새 출발인 만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빠도 해줘. 아빠 지금 아빠 뽀뽀. 아이, 아빠 뽀뽀. 아빠 뽀뽀 해줘. 아빠 뽀뽀 해줘야지. 아이, 아빠 뽀뽀 해줘야지. 아빠 뽀뽀 해줘야지. 아빠 뽀뽀 해줘야지. 아빠 뽀뽀. 이게 뭐야? 뭐야? 발차가. 저기 오빠, 저기 불이 여섯 켜는 데는 알지? 어? 아. 어디 새봄이 어딨나? 가서 보자. 새봄이 어딨나? 새봄아. 새봄아. 새봄이 어디 있어? 지훈아, 이렇게 봐.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봐. 어, 새봄이 왜 놀러 갔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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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아빠. 저기 창문이 열려 있구나. 아빠 세 분한테 간다.
여긴 추워요. 오빠 이렇게 반팔 입어서 진짜 조금 추웠거든. 이렇게 하자. 다 밖에서 보여줘 세 분 제발. 오빠 어? 매트만 피해줘 그럼. 어. 제 밖에 있다 와서. 준아, 숨세요. 아, 엄지원 어디 갔지? 엄지원. 엄지원 어디 갔지? 어이? 엄지원 어디 갔지? 어이? 엄마, 지원이 어디 갔어요? 지원이 없어졌어요. 지원이 어디 갔니? 아, 지원이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어이? 어? 어? 지훈이 없어졌네. 어이? 어이? 엄지영. 엄지영. 어? 치즈? 아이고, 지훈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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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할미? 할미? 또 그때 또 딴 걸 막 시켰어야 돼. 또 줘? 주세요, 할미.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빠? 아빠? 오빠? 이모, 이모. 이모? 응? 고모? 응? 할미? 준아 위험해. 야, 오. 여기서. 야, 되게 거칠다 춤이. 우리 지훈이는. 오, 점프했어? 점? 어? 점? 어머 엄마도 그런 춤은 못 추거든요. 엄마 뭐 발레 할 줄 알지 그런 춤 못 추는데 아빠는 아시잖아요. 그건 고모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아이가 붙여줄까? 일라. 붙여줄까? 일라. 아빠 거기 아빠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알아? 준 천재. 준아 이게 뭐야? 아빠. 어. 아빠. 어. 글씨 읽었어. 왜 뭐래? 아빠 읽었어. 준아 여기 뭐 이게 뭐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라고 써 있어 그게? 어 아빠라고 써 있어. 딱 표정이 아빠 그러는 거야. 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에휴. 일단 다 박스에다 딱딱 넣어놔. 지금 일단 되는 대로 해야 돼. 어이? 과당한다. 세범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지원해? 세범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세범이 어떻게 하고 있어? 세범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세범이가 그렇게. 아유. 세범이 괴롭히지 마. 빨리 그리고 오빠 차키 어. 안방에 내 그 조그만 지금 왜 웃는 거야? 지금 왜 웃는 거야? 오빠 왜 울어? 오빠 왜 울어?
왜 또 울어? 세범이 따라하니까 아빠가 울잖아 또. 그걸 감격한 거야 지금 니네 아빠는. 너가 세범이를 따라한 게. 이렇게. 아이고. 아 왜? 그게 울 일이야? 아니 세범이 따라한 게 울 일이야? 하품이 나와서 그래, 하품이. 와 진짜. 내가 정말 한 번 울 줄 알았지만 저 오늘 울 줄 몰랐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사랑한다는 거니까 보기는 좋아요. 되게 잘 울긴 해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을라 그랬는데 그건 못 참겠더라고. 그거는 정말 너무 이쁘고 또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거가 너무 놀랍고 예뻐서 지금 정말로. 아빠. 아빠 이거 타라고? 아빠. 준아, 엄마 이제 가. 엄마 간대. 엄마 갈게. 엄마 갈게. 엄마 간대. 아빠. 아빠 가? 가라고? 엄마 다녀오세요.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안아줘 한 번만. 엄마 안아줘 한 번 뽀뽀. 엄마야 두 번만 자고 올게. 뻥. 아 뻥치지 마 너. 엄마 간다고. 지훈 엄마 빠이빠이인데? 빠이빠이인데? 대박이다 쟤. 엄마 빠이빠이. 잘해 화이팅. 갔다 와. 안녕. 잠깐만. 안녕. 화이팅. 모르겠어. 오빠. 응? 화이팅! 화이팅! 아, 발길이 안 떨어지네. 화이팅! 오빠 연락해. 알았어. 가. 아. 좀만 더 있다가. 엄마 갔지? 응. 엄마 갔다. 아이가 이렇게 뭘 원하는지 과연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제일 많이 됐던 것 같고 아빠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게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설레임 그런 거 있어요. 아이고. 다음 주 실전 육아에 돌입한 초보 아빠 엄태웅. 공원 가자. 옳고. 하지만 안심은 금리. 계속해서 생기는 돌발 상황들. 안녕하세요. 한편 삼둥이를 찾아온 특급 손님. 강철 체력 삼둥이 천하의 메이저리거 삼촌을 쥐락펴락 하는데요. 전화 출발. 그리고 처음 만난 순백의 세상에서 겨울 백배 즐기기에 나선 둥이. 함께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에 더욱 기다려지는 내일.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60화 기대에도 조화가 방송됩니다.